자기 커피 마시지 말고 자기 좋아하는 박하 맛으로 소가 염을 심는 소리가 나. 다음에 자전거 실고 해야 되겠다. 자기야. 짱뚱어. 귀엽게 생겼는데? 자전거 여기 있네, 이거. 이거 타, 자기. 타. 봐봐. 타도 돼? 타도 되는 거야? 네. 우와! 뭐야? 저거 자전거 타도 되나 봐! 우와! 부르고 싶어! 부르고 싶어! 부르고 싶어! 아니 더 위에다 가볼까? 아 위험해. 아니 됐어, 빨리 내려와. 그만. 아 뭐 한 번만이야, 위험하다고. 참. 우와. 여기 올라가지 마세요. 추락주의 써 있어, 안 써 있어. 빨리 내려와. 일로. 달려. 아니, 빨리. 부르고 싶어. 짱뚱어 좀 나오라고 해봐. 어우, 고래가 되게 곱다, 그치? 응, 응. 완전 곱네. 외국 같으네, 이거. 비키니 아가씨가 아니라서 조금 거시기 하네. 비키니를 입고 서 있어야지.
하늘 죽인다. 아, 하늘 끝났어. 와, 하늘 너무 예쁘다. 자기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좋아. 모래가 되게 부드러워. 쓰러지지 않겠지, 나무? 와, 어지러워. 파도가 밀려오니까 어지럽다, 야. 아우. 우와, 젖겠다. 거품이 나오면 뭐 어떻게 돼? 아니 거품이 그러니까 거품 속에서 강아지가 찾아서 강아지를 찾으러 갔는데 거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뭐라고 했더라 유기물인가 뭐 단백질이라든가 바다에 나오는 거 거품이 생기는 거라고. 아 여기 나무 사이로 또 보이는 바다가 특이네.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운행 안 했는데. 아. 날씨만 좋은데 왜 안 좋아? 날씨가. 어? 날씨가 안 좋다는데 뭐 운행 안 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왜 안 좋냐고 날씨가. 모르지. 이렇게 화창한데. 여러분처럼 집에서 안전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내일은 또 제 생일인데요. 린디의 예쁜 목소리로 미리 축하해주세요. 선물도 주시면 좋겠지만 큰딸이
라면 냄비가 적지 않겠어? 야, 자기 팥누들 먹게? 어, 나 소화 안 되니까 이거 먹으려고. 자기 먹. 나도 하나 먹고. 귀찮게 안 해 또? 아니. 팥누들 줘. 아니 그거는 그걸로 하면 되잖아 자기야. 네. 전기로 물 데우면 되잖아. 아니 뭐 하러 그래. 자기 배고픈데 두 개 먹어. 응? 두 개 먹어. 먹어야지. 너무 따뜻하다. 그치? 아까 거기보다. 응. 우전 해수욕장은 되게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잖아. 왜 해가 여기가 어디길래 이렇게 잔뜩 들지? 아까는 되게 해가 안 들었었는데? 이렇게 바람 불어. 거기 같은데? 부산에 어? 부산에 변호인인가? 뭐 촬영지가 있는데 예전에 왜 기억이 안 나 자기야.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갔던 그곳이 기억이 안 나네. 8809님, 아유, 너 자식 농사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야, 누군지? 그러면 제가 두 분 데이트하는데 도움되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89님이요. 아내가 눈 뜨자마자 선물 없어? 하길래 있어. 내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만 하네? 미안하게? 자기야? 내가 하는 게 탐탁지가 않지 또? 어? 내가 하는 게 또 탐탁지가 않아. 에휴, 그놈의 물. 너 데이트 쓰잖아. 아. 그렇게 하면 한 것 같지도 않지. 아유, 맞죠. 물을 팍팍 틀어서 해야지. 커피만 끓이겠습니다. 더 이따 갈까 자기야? 하루도 여기서 자지 뭐. 하루를? 응. 목포는 언제 넘어가? 내일 배 타고서 가지. 하늘도 너무 예쁘고. 뛰어나갈까 이대로 자기야? 떨어져 떨어져.